우리 정부도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하루 한 차례 하던 예보를 두 차례로 늘리고 예보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. 환경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중국 스모그 유입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먼저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예보를 하루 두 차례로 늘리고 5월부터는 예보 대상 물질을 초미세먼지와 오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또 현재 3명인 예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12명으로 늘리고 분야별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. 이와 함께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베이징의 공동환경기술지원센터를 세웁니다.